화려하진 않지만 자유로웠던 싱글 라이프. 열차 기다리는 중. 결혼하고 나서는 더 안정적으로 진행됐었다. 그러다 출산, 몸과 시간이 모두 메이게 됐다. 내 몸도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누가 누구를 돌봐. 누가 그랬다. 부모의 우울증이란 어른의 시간을 보내지 못한 대가라고.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격변을 겪고 있는데 이때 나를 든든하게 지지해줄 꼭 맞는 내 편이 되었으면은 사람이 어째 하나 없다. 나도 힘들어. 저 사람도 충격을 버텨내느라 아등바등이다. 처음엔 누군가 내 힘듦부터 봐주길 바랬다. 원망도 했다. 많이도 울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바로 세우기로 했다. 나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내게 바른 것을 보여주려 해도 내가 기울어져 있으면 똑바로 눈에 들어오겠는가? 이것은 기울어진 내 몸뚱아리를 바로 세우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자유는 스스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까.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남편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바뀌는 것밖에 답이 없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키키입니다. 키키. 여러분들, 이 영상 이후에 다들 말씀드린 대로 머리 빗질하고 홈웨어도 갇혀있고 좀 이렇게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또 다른 강박을 드린 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고 찍은 게 아니라 작게 작게만 꾸며줘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나눠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아침마다 머리도 빗질하고 딱 눕고 귀걸이, 목걸이 항상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남들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제가 이런 활력이 참 필요했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거울을 늘 보면서 살지 않죠. 근데 오며 가며 거울에 비친 모습이나 이 옷이 달라붙는 어떤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기분 좋은 긴장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아, 저는 또 왜 이렇게까지 또 좀 화사해졌냐고요? 저 원래 핑크 진짜 안 샀거든요. 근데 눈길이 가는 핑크가 또 생기더라고요. 너무 여성적이야? 이러면서 오히려 선입견을 끼고 역차별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 핑크야. 키키 그때 알려줬던 그 반묶음 안 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정말 하고 싶었던 머리가 생겼습니다. 저 그래서 6개월 만에 머리하고 왔습니다. 네, 정말 미용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이 사진을 제가 미용실에 가져갔어요. 이 아바타가 만들어준 사진을 가져갔어요, 미용실에. 저는 진지하게 가져왔고 진지하게 또 상담을 해주셨어요. 이게 될까요? 되겠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주셨죠. 이거는 드라이로 스타일링을 하신 거다.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주셨는데, 한 가지는 매일같이 드라이를 40분 해야 된대요. 근데 되게 유사하대. 또 한 가지는 별로 뭐 하는 거 없이 머리 말리면 된대요. 그래서 저는 엄마잖아요. 40분 어디서 나와요? 땅 파서 시간 나옵니까? 그럼 제가 땅 팠죠? 지금도 그냥 머리 말렸을 때 스타일링한 게 전부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조금 더 딥한 얘기를 갖고 오려고 했어요. 뭐냐? 빠밤!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키키님 그렇게 밝아요? 이 아줌마 참 밝아서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엄마분들께서는 아, 나도 저렇게 밝고 싶은데 밝은 비결이 있으신가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몇 편에 시리즈를 좀 풀고 싶더라고요. 이 긍정이라는 것도 참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파장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연속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빛의 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좋은 일들도 많이 생기고 저도 기분이 좋고 그냥 자연스럽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파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파장을 제가 필터링 하는 거죠. 근데 그 필터링을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평소에 뭐를 통해서? 습관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2022년 동안 정말 정말 사실 개인적으로 힘든 일도 있었고 했는데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엄마가 되는 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그걸 다잡아주는데 도움이 됐던 습관들을 5가지 갖고 와봤습니다. 뭐 제가 잘났다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냥 사람 피사체로서, 실험체로서 이게 저한테 좋은 영향을 줬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말할 때 너무 재밌어요. 저 혼자 말하는 것 같죠? 저는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 습관은 제가 2022년 한 해 동안 형성한 습관입니다. 첫 번째, 4시 미라클 모닝. 두 번째, 딱 10분 운동. 세 번째, 간헐적 단식. 네 번째, 신문 읽기. 다섯 번째, 무엇이건 2시간 이상 몰입하는 것.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가십시오. 첫 번째, 4시 미라클 모닝입니다. 뭐 4시 반 미라클 모닝 많으신데 저는 이게 조금 조금씩 당겨지고 있어요. 왜냐? 고요한 시간이 너무 좋아서. 엄마가 되고 나서 저한테 온전하게 저만의 시간을 가장 에너지가 좋을 때 보장해줄 수 있는 건 새벽밖에 없더라고요.
솔직히 엄마들 너무 힘든 거 알죠? 수면 부족한 거 정말 정말 아는데 제가 만약 조금 더 가능했다면 좀 더 일찍 시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5시쯤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내 시간을 갖고 아이가 일어나면 첫 수유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요. 이 시간을 갖고 안 갖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일기장을 들여다봤는데요. 참회의 글을 쓴 날은 죄다 새벽에 남아낸 시간을 안 가진 그날이더라고요. 그럴 때 관계에서도 여유가 없어지니까 뭔가 툭 왔을 때 뾰족하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누군가는 나를 알아줘야 돼요. 그 시간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안 해주면 아무도 안 해주는 환경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기간에는 참회의 일기를 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래서 책을 읽든 아침에 남아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고요한 그곳에서 나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기장 하나 꺼내놓고 새벽에 아무거나 끄적여보세요. 단 굉장히 솔직하게요. 내가 나를 속여서 뭐 하겠어요. 정직하게 나와의 대화를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거를 갖는 날과 안 갖는 날의 퀄리티 차이를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럴 수 있죠. 4시에 일어나서 근데 도대체 뭐예요? 근데 여러분 할 거 진짜 많거든요.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몰랐는데요. 빗질이요. 굉장히 심신을 안정시키고 정돈시키더라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 너무 아베다 브러쉬 너무 마음에 들어요. 두피를 싹싹 긁어주면서 머리까지 딱 정돈시켜주고 한번. 그리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들 잠옷에는 잠옷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 저 약간 도인 같나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그거 입고 있으면 그냥 계속 그냥 자고 싶어요. 네, 잠옷이니까 정말 자고 싶게 만듭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그냥 홈웨어로 갈아입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바지만 청바지에서 제가 편하게 입는 바지로만 갈아입으면 바로 그 홈웨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독서를 하거나 잠깐 명상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방탄 커피를 먹고 이런 루틴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빰빰. 10분씩 운동합니다. 저는 요즘에 제 복근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복부 운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것도 언제 하느냐? 아침에 하지 않으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안 하고 싶어질 때가 많아요. 제 방법은 제가 챌린지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달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챌린지 하시는 분들과 같이 라이브로 15분, 20분씩 같이 운동을 합니다. 복부 루틴은 제가 여기 올려놨으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기보다 정말 금방 끝나요. 근데 효과는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 시간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조금 더 고요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더 집중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나는 횟수 무조건 채울 거야. 그게 아니라 수영하는 사람처럼 한 동작을 하고 있어. 몸에 좀 더 집중하면서 몸이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네 관조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간헐적 단식. 저는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제가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새벽 5시쯤에 방탄커피를 먹거든요. 제가 그 전날 8시부터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점심 먹을 때가 11시입니다. 이 시간이 딱 15시에는 16시간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16:8 간헐적 단식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다이어트 방식이더라고요. 그리고 몸에도 좋고 인지 능력에도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도 이 방식이 굉장히 편하고 실제로 제가 몸이 가벼워지면서 생각도 더 경쾌해지는 것 같아서 2년째 고수하고 있어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저탄수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완전히 끊어봤더니요. 약간 어질어질하고요. 약간 노쇠하는 것 같은 어떤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은 탄수화물 섭취하는 정도로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꼭 야채 중심으로 식사를 함께하고 마무리해 주시면요. 장에 있던 어떤 숙변 같은 것들도 식이섬유가 막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도 잘 나오고 장이 가벼워지면 피부도 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추천합니다. 네 번째, 이거 내가 말하면 약간 좀 젠체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고 저 신문 읽어요. 네, 제가 신문 읽습니다. 신문 뭐 그냥 핸드폰으로 네이버 뉴스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신문 읽습니다. 핸드폰 한번 꺼내면요 다른 곳으로 헤어나가기가 너무 쉬워요. 메이크 타임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었대요. 핸드폰은 인피니트 풀이다.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다 여러분. 누가 나오겠어요 여기서. 정말 온갖 학위들을 다 받으신 분들이 밤새면서 머리를 싸매고 만든 게 여기 어플들이에요. 그걸 누가 당해냅니까? 얘는 사실 뒤로 이렇게 던져버려야 돼요. Out of sight, out of mind, okay? 이게 언제 필요한 줄 아세요? 솔직히 아이나
직후부터 진짜 필요합니다. 왜냐면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내 세상의 변화가 전부인 줄 압니다. 그래서 시야가 정말 좁아지고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또 특히나 엄마들 애기한테 미디어 노출 안 하겠다고 TV 다 끄고 살잖아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신문을 보는 거잖아요. 아, 이런 일들이 좀 세상에서 주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런 변화가 있구나라는 거를 에디팅 해놓으신 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접하면 좋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읽기 좋습니다. 나한테 일어난 이 큰 출산이란 변화, 부담 이런 것들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드라마를 보듯이 실제 드라마를 보는 거죠. 아,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 아,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긴 정말 힘든 일들이 많네. 나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저는 신문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나 무슨 막 강박을 갖고 읽는 건 아닙니다. 뭐 식탁에 신문 올라져 있으면 이렇게 오며가며 그냥 제목만 읽어도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제가 꼭 빠짐없이 읽는 거는 썬데이. 그러니까 토요일에 오는 신문은 좀 더 이제 문화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런 거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각자 취향에 맞는 그 면이 섹션이 있을 거예요. 전 여기다 더해서 양질의 기사, 약간 좀 기획 기사 같은 거를 제공을 하는 중앙일보에서 나오는 플러스까지도 구독하고 있거든요. 근데 헬로 페런츠라는 육아를 위한 섹션이 있는데요. 멋모르고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양질의 기사가 있어서 저 정말 좀 밤새면서 봤던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무엇이건 두 시간 이상 하나에 몰입한다. 엄마한테 자유시간이 생겼을 때 정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다 적어놓고 그 중에서 정말 제일 하고 싶은 거를 2시간, 적어도 2시간은 몰입해서 해줍니다. 어떤 행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직업적으로 뭐 돈을 버는 행위여야 된다?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저, 독서, 춤, 서예 막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어요. 몰입이 있는 날을 보느냐, 없는 날을 보느냐, 이거는 하루에 대한 제 만족도의 퀄리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가기까지가 안 돼요. 가는 것까지가. 저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럴 때는 요즘에 챌린지 같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타인과의 약속을 이용해 보시는 거를 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헬스장 앞, 수영장 앞, 도서관 앞까지만 가는 거를 약속하는 건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기가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남편을 바꾸려 해선 안 되는구나. 내가 바뀌는 것밖에 답이 없고 영원한 건 그것이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냥 다 떠나서 인간인 키키로서 나의 마인드셋을 정말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가까이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반대로 실패한 습관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실패한 습관들 중에서 정말 꼭 지켜야 되는 거는 2023년 습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리스트업을 또 다시 해볼 거거든요. 그 영상은 제가 또 갖고 오겠습니다. 벌써 나왔다고요? 여기! 여기! 오, 시간이 이렇게 됐네? 하원하러 가야 돼요. Let's go!